아무것도 아닌 존재죠, 사실. 지구가 사과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껍질, 그러니까 그 지표는 사과 껍질에 해당하는 정도일 텐데, 사실 지구의 규모에서 인간은 그 존재를 가늠할 수조차 없을 만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입장에서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. 그냥 놔두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종말이 올 것이고, 무언가 답을 찾으면 지구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살거나 이런 방법을 찾으면 좀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. 과학자에게 논다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, 사람들이랑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, 저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밤새 춤을 추기도 하고 정신 나갈 때까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수다를 떨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네요. 저는 기본적으로 놀러 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진 않아요.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곳일까, 이렇게 호기심만 갖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